검찰이 마치 국회를 사냥터로 의원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영장 사유를 설명한 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20명, 20명 이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앞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국회를 사냥터, 국회의원을 사냥감으로 생각한다란 지적이 나왔는데 한 장관의 발언 이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